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랩터 여러분. 오늘은 응애에 대해서 응애. 그러니까 타란툴라 사육하다 보면 지금 먹이찌꺼기나 이런 것들에 보면 사육장 안에서 응애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먹이찌꺼기나 아니면 그 죽어있는 사체 이런 데에 먹이 응애가 붙어있거나 아니면 타란툴라 몸에 보통은 유체들이나 작은 애들한테는 응애가 안 붙어요. 잘 왜냐면 잘 털어내요. 응애들이 아무리 작아도 유체도 작기 때문에요. 올라오면 털어내버려요. 털어내서 잘 몸에 안 붙지만 사이즈가 큰 준성체나 성체급, 뭐 아성체급들 이렇게 되면 몸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. 또 응애는 이제 제 생각으로 제가 네 생각할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타란툴라 몸에 붙어서 네 체액을 빨면서 사람을 치면 이죠. 이 몸에 막 옛날에는 이가 많았는데 요즘 이가 없지만 네 머리에 붙어서 피를 빨거나 체액을 빨거나 이런 종의 응애랑 또 하나 그냥 보통 사체 그니까 죽은 시체에 붙어서 그 시체에 그 체액을 빨아먹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에 체액을 빨아먹거나 이런 애들은 보통 살아있는 애한테는 공격적이진 않아요. 살아있는 애한테 공격적이지 않지만 뭐 탈피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타격을 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아있거나 움직일 때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. 아니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것보단 그 체액을 빨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냥 단지 얘 몸을 타고 움직여 댕기거나 이동할 때 그 곤충이나 동물들한테 붙어서 이동을 할 뿐이에요. 근데 그래도 사람 치면 벌레가 몸에 기어댕기면 당연히 네, 스트레스를 받겠죠. 얘도 마찬가지로 몸에 기어댕기면 당연히 그 느낌을 알고 스트레스는 받을 거예요. 그러니까 타란툴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겠죠.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 나빠요. 근데 보통 저희가 사육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응애는 몸을 타고 댕기고 움직이는 응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보단 죽어있는 시체에 더 관심을 보이고 더 좋아하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문제는 안 되는데 저기 삐용하고 오는 애들 있죠? 그런 애들을 보면 가끔 저희가 생각했던 응애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그러니까 쉽게 눈에 띄는 정도의 크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크기가 좀 달라요. 크기가 한 3배, 4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눈에 쉽게 보여요. 그런 애들은 체액을 직접 빨아요. 그거는 왜냐면 야생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야생 응애 같은 경우는 체액을 빠는 응애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저번에도 영상 톡톡이 할 때 제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 많이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요 응애는. 네 전혀 없다가 깨끗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생겨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뭐 어디선가 나타나요. 그리고 응애가 있던 시체를 예를 들어서 먹이 사체를요 딴 데 꺼내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요 네 사체가 어느 정도 마르면 싹 사라져요. 어딘가로 다 사라져요. 네 사라져요. 한번 해보세요. 테스트 사라져. 완전히 사라져. 그러니까 톡톡이처럼 완전히 밀봉을 해서 숨구멍을 아예 없애면 응애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. 그거는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들어온다는 거겠죠. 네 외부적으로 구멍을 많이 뚫고 환기구멍을 만들면 만들수록 응애는 생기고 아예 밀봉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네 응애가 안 생겨요. 그렇다고 해서 타란툴라를 완전 밀봉시켜서 키우면 네 문제가 되겠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란툴라 몸에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괴롭히진 않아요. 근데 휴웅 얘네들은 좀 달라요. 사이즈가 크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끼쳐요. 그래서 얘네들 오래 못 살아요. 보통은 네 스트레스 받거나 체액을 자꾸 빨려서 애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응애가 생겼다 그러면 그래서 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. 응애를 없애는 방법. 네 보통 체액을 빨아먹는 애들은 좀 많이 잘 안 돼요. 잘 안 되긴 해도 그래도 여러 차례 거치면 네 가능은 해요. 보통은 예전에부터 제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없애는 방법을 네, 영상으로 준비한 겁니다. 그러면 준비할게요. 보통 이제 통 같은 거 네 통을 준비하시고요. 타란툴라 크기에 맞는 거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돼요.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커 있을 정도 너무 큰 건 필요 없어요. 좀 작은 게 좋아요. 작은 게 좋고 타란툴라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공간만 있으면 돼요. 그런 통을 준비하시고 지금은 자가통을 제가 준비했는데 키친타올이에요. 키친타올을 사이즈에 맞게 사육장 안에 바닥에 깔아줘요. 다른 바닥지는 말고요. 보통은 성체들 그냥
간단하게 몇 마리씩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키즈타올만 넣어서 사육장 안에 넣어놓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키즈타올 놔두고 또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털어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털어져 나가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강하게 한다 그러면 물을 뿌려줘요. 물을 뿌려줘서 먼지벌레 같은 것도 생겨요. 먼지벌레 같은 경우도 타란툴라 몸에 붙어 댕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먼지벌레나 이런 애들은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 때문에 물을 한 번 더 뿌려주시면 타란툴라 몸보다는 바닥이 축축하기 때문에 바닥 쪽으로 내려가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놓으시면 먼지벌레도 없앨 수 있고 응애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어요. 사육장에 있는 애를 이렇게 바닥질을 만들어 놓으시고 옮기고 하루 정도 놔두고 좀 많이 있어서 떨어내지 않고 다 안 없어졌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정도도 갈 수 있어요. 그렇게 이 통에다가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. 근데 그러면 아 통을 왜 옮기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, 이 응애가 이 사육장 어딘가에 또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또 부화되고 또 그 개체들이 좀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. 알들이나 그 작은 개체 알에서 나온 애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바닥지에 섞여 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하얀색 키친타올로 쓰는 거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사육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. 그래야지 네 다음번에 생기는 거를 조금 예방할 수는 있어요. 아 지금 보시면 여기 귀뚜라미가 숑숑숑 있죠. 귀뚜라미는 지금 머리를 제가 조금 눌러놨어요. 핀셋이 없네. 핀셋이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. 타란툴라는 지금 얘는 응애가 있는 사육장은 아니고요. 그냥 옮겨놨어요. 그냥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해놨어요. 지금 내려가. 네 손을 안 대요. 저는 물린 거 싫어요. 네 이렇게 타란툴라를 넣어놓고요. 사육장 당연히 환기가 잘 되겠죠? 환기가 잘 되는 걸로 덮어놓으시면 돼요. 덮어놓으시면 되고 이게 타란툴라 이렇게 넣어놓고 하루 정도만 관리하시고 기존에 있던 사육장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세요. 퐁퐁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다음 퐁퐁기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. 깨끗하게 헹궈서 다시 세팅을 네, 새 걸로 다 해주면 됩니다. 응애가 생겼을 때 언제?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이 먹이에 줬는데 먹이를 먹지 않았는데 아니면 먹이를 먹고 나면 찌꺼기에 응애들이 붙어있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아까 말씀드렸죠? 네. 죽어있는 거에 더 반응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응용해서 똑같이 귀뚜라미를 머리를 눌러서 네 눌러서 사육장에 넣어놓으세요. 얘가 먹건 안 먹건 상관없어요.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. 안 먹어도 애들은 붙을 거. 단 중요한 거는 죽여서 놓으셔야 돼요. 죽여서 놔두셔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개체를 더 좋아하죠? 응애들이 일반적인 응애가 그러니까 죽은 개체한테 가요. 하루라는 시간 동안 애들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내 다리 밑으로 해서 얘한테 가요. 타란툴라 몸에 있던 애들이. 마찬가지예요. 사육장도 그 방법으로 계속 죽어있는 시체를 넣어가지고 빼낼 수 있는데 그거는 언제 한계가 있어요.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좀 빨라요. 너무 빠르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사육장이 너무 커서 청소가 좀 힘들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시체를 몇 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빼주시고 계속 몇 차례 해주시면 좀 많이 사라질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귀뚜라미 죽은 거를 넣어놓으시고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. 하루 정도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이 죽은 귀뚜라미 시체의 사체에 응애가 많이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. 응애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걸 빼내시고 똑같아요. 이거를 바닥지까지도 싹 버리시고 타란툴라 몸 비교 봤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옮겨주시는 건데 만약에 하루 정도 더 놔두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키스타올 깔고 타란툴라 넣어놓고 아 그 전에 한번 싹 갈아셔야겠죠? 갈고 또 귀뚜라미 사체에 넣어주시고 하루 정도 더 놔두시면 돼요. 그러면 응애들이 몸에 있던 응애들이 다 내려가서 이 귀뚜라미 사체에 다 달라붙을 거고요. 왜요?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죠? 음식을 먹어야지 얘네들도 성장을 하고 네 알도 낳고 하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냥 정체하고 있는 애들은 없어요. 다 거의 가요. 그렇게 이틀 하루 이틀 3일 정도면 거의 대부분 예 다 없앨 수 있습니다. 타란툴라 몸에 있는 애를 굳이 잡아서 막 붓솔로 털고 해봤자 소용없어요. 왜? 너무 작은 애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. 그런 애들은 뭐 확대경으로 봐야지만 보일 정도 작은 애들이 네 있기 때문에 털어내면 보이는 것만 털리는 거지 안 보이는 애들은 또 생겨요.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타란툴라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더 간단하게 얘 응애들을 없앨 수 있는 거 몸에서 떨궈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. 그러면
됐나요? 네, 이 정도면 응애 집에서 응애 생겨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해결하세요. 그러면 보통 응애 생겨서 확인되면 타란툴라 몸에 있는 거 확인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, 스트레스 안 주고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? 추가로 이번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F킬라 F킬라 모기 여름철 모기 F킬라 네 F킬라 제가 예전에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저도 예, 모기 엄청 잘 물려요. 군대 있을 때도 예, 전 군부대원 중에 저 혼자만 물려요. 왜냐면 모든 모기가 저한테만 달려들어요. 어느 정도면 샤워를 하고 있어 막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모기가 달려들 정도로 제 피가 맛있나봐요. 네, 그래서 모기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요. 그래서 저는 홈매트라는 걸 쓰는데 이 홈매트가 없으면 저는 여름철을 지낼 수가 없어요. 아예 어디 가지도 못해요. 여행 갈 때도 항상 들고 댕겨요. 홈매트를 써보면 홈매트는 약간 감각을 좀 뭐라 그럴까요? 그 모기의 어떤 감각을 마비시킨다 그럴까요? 그런 용도예요. 그래서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뭐 방향이 상실되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네 나중에 네 탈수나 뭐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. 에프킬라는 직접적인 독성에 있어서 뿌리면요 그 독성으로 인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타란툴라한테 이 F킬라 뿌리면 아시겠죠? 공중에 퍼져나가죠? 이 냄새 나는 것 자체에 그 약품이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약품이 전 공기 중으로 퍼져서 스며들면 얘들한테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. 잘못하면, 네. 큰일 나요. 죽어요. 죽는 경우도 생겨요. 절대 F킬라 뿌리지 마세요. 그거는 뭐냐면 F킬라가 타란툴라도 죽이고 타란툴라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요. 네. 생각해봅시다. F킬라, 홈매트. 홈매트는 타란툴라를 못 죽여요. 근데 F킬라는 타란툴라를 죽여요. 그러면 동물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사람한테도 좋진 않아요. 네, 사람한테도 좋지 않아서 F킬라는 지금 쓰는 거를 저는 절대 반대해요. 저 애기 키우고 하니까 저도 그러는데 F킬라는 절대 안 뿌려요. 곤충도 죽일 수 있고 동물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성이라 그러면 사람한테도 절대 미약하지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. 네, 저는 네, 권장을 안 드립니다. 네, 타란툴라 특히 타란툴라 키울 때 뿌리시면 타란툴라 전멸할 수 있어요. 네, 절대로 뿌리지 마시고요. 홈매트 쓰시면 네, 괜찮아요. 목이 안 물리고, 네, 타란툴라도 안전하고요. 제가 1년 이상 테스트 해봤는데요. 1년 이상이죠. 뭐, 제가 뭐 집에서도 계속 틀어보고 해봤는데, 네, 홈매트로는 애들한테 타격을 안 줍니다. 타격을 안 주기 때문에, 나도 모기한테 안전하고, 타란툴라도, 네, 약품에 안전할 수 있게 사역 가능하니까, 네, 목이 너무 뺏기는데, 약품 걱정돼가지고 하시는 분들 홈매트 틀어놓고 하세요. 일부러 사육장이 있는데, 생물도 있는 장에다가 일부러 홈매트는 틀어지 마시고요. 주무시는 곳에만 틀어놓으셔도, 네, 돼요. 그 정도만 해도 목이 안 물리고, 얘한테 타격 안 주고. 아무리 홈매트가 미약하지만, 네, 그래도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, 일부러 제가 타란툴라가 있는 방, 특히 뭐, 공부방이나 뭐 이런 타란툴라 방에서 자는 사람은 없겠죠? 네,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, 뭐,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네 틀어놓고 주무셔도 됩니다. 타란툴한테 크게 네 죽은 거를 못 봤습니다. 네 그러니까 좀 모기한테도 안전, 타란툴한테도 안전, 홈매트 사용을 권장드립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도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